끝나는군요. 배누리 없이 인저리 타임 들어보네요. 정말 마음속으로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뒷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위험합니다. 빠르게 갑니다. 베드로 슛! 아, 실점합니다. 실점하나요. 아, 좀 더 끌고 들어가면서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민아! 이민아 헤딩! 이민아! 시미즈 그대로 올렸는데요. 길게 헤딩 떨궈지고 오! 자책골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지소연 올려주고 그리고 헤딩 이후에 자 흘러나온 공 이은미가 잡았습니다. 이은미 그리고 끝나는군요. 배누리 없이 인저리 타임 불어보니네요. 자, 2018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준결승전 대한민국과 일본의 대결이 있었는데요. 공방전 끝에 마지막에 임선주 선수의 자책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속으로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안게임 뭐 계속 지금 결승 진출에 실패한 좀 아쉬운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준결승전 전해드렸습니다. 해설 장지현, 캐스터 배성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